자, 이제 점이 1대1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시의 공이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시의 03 복습하시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의 공이 아 리포트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묻고 답하는 거쭉 배웠어요. 오케이. 헤이,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m 제 J-A-C-K가 무슨 소리 날까? 제 어제 K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얘가 다 합쳐서 뭐라고 지금 예빈이가 가르쳐 줬잖아. 이게 다 합쳐서 뭐래? 제. 제. 그럼 A가 뭐 된 거야? A, 에, 아, 어 중에서. 적이야, 그러면 적. CK가 뭐 돼? CK가. CK가 무슨 소리 된다고 배웠죠? 크 된다고 배웠죠. 어? A가 뭐 됐어요? J는 J 합치니까 뭐 됐어요? Jack. 오케이, 무슨 다시. 네 이름 뭐니?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m Jack. I'm Jack. 오케이,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했더니 찾았어. 뭐? 아파요. 나의 이름은 제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제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나의 이름은 제니다. 그럼 나의가 뭐라고 하디? 잠이나. 뭐 저의, 나의 똑같은 뜻이고 나의가 뭐였어? 마이잖아, 마이. I는 나는이고요. 어, I'm Jack 할 때, I'm Jack은 나는, I는 Jack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의 이름은 Jane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의가 뭐야? 나의가 마이. 그다음. My name is Jenny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I am Jenny 하고 똑같은 얘기고 I am Jack 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는 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의 이름은 잭이다 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I'm Jack 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뼈. My name is Jack 하고 똑같은 말이죠. 전부 다 자기 이름이 뭔지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I am 자기 이름 할 수도 있고 My name is 자기 이름 할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이름은 제니다. My name is Jenny. Okay. My name is Jenn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샘이야. 너의 이름 뭐니? I'm Sam. What's your name? Okay, 그랬더니 My name is Sam. K, Amy죠, Amy. A가 A 소리, M이 미음, Y가 E, A, M. My name is Amy. K, 그래서 나는 샘이야가 뭐라고요? I'm Sam. I'm Sam이고, I am Sam하고 똑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I
나는 쌤이다 하고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My name is 그렇지. My name is Sam.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가 뭐였어요? My. My이 아니고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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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확하게 해야지. My인지 My인지 안 하니까 쓰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되지. My인지 My인지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My.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하고 똑같은 말은 뭐예요? I am Amy. 줄여서 I'm Amy. I'm 줄여서 뭐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 I am이라고. 이거 무슨 동사라 그랬어? 비동사라 했지.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인데 I am Amy에서는 무슨 뜻이야? 이다야, 있다야. 난 Amy 있다야. 난 Amy 이다야.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단어도 살펴봐야 되겠네. 그래서 단어. 오케이. 그래서 너의가 뭐예요? Your. Okay, 그러면 너의는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 나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럼 나의는 뭐예요? 마임이 아니고 마이라니까. 왜 자꾸 마임이라 그래? 이게 마임이 아니잖아. 마임. 이게 마임입니까? 마임? 마임이 아니고 마이라고. 마이.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I. 그러면 너의가 you면 너는 뭐야? 너는 you. 구분 좀 해 이거. 어? 나를은 뭐야? 나를. me.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할 때 나오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Your.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네.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있다, I랑 같이 쓰는 거 M. 그래서 나는 쌤이야 할 때 나오죠? 나는 쌤이야가 뭐였어? I am Sam. 나는 잭이야. I am Jack. 자기 이름 얘기할 때 I am 하고 자기 이름 I am 자민 하면 되겠죠? Am. 예. 있잖아요, 제 친구예요. 예. 영어로 자기 이름 하면 그 제 친구가 김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I'm name is 지민 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뭐 성하고 이름을 바꿔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영어는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조그만한 남자예요. I am a small. Boy. Y가 무슨 소리 냈어요? Small 할 때 A가 무슨 소리 냈어요? 스몰 할 때 이게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스몰에 이거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어 소리 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name. 나의 이름은 제니야. I name is Jenny. Name is Jenny. 하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자민아? 나는 이름은 제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 어? 나의 이름이라니까, I name이 아니고, my name이라니까, my name is Jenny하고 같은 말이 뭐야? I'm Jenny라고. I am Jenny라고.
나는 제니다. 나의 이름은 제니다. Name. 오케이. 그들은 모두 내 이름을 말해줄 수 있어. TH 나오면 어떻게 알아 했어요? 혀를 살짝 물라고 했지. Say. 네. They all. Can. Say. They all can say my name. They all can say my name.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I 나는 잭이야. I I am Jack. I am Jack. I'm Jack. I. 난 매우 피곤해요. I am. Very. Very. I am very. I am very.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T가 무슨 소리네요? T가 무슨 소리네요? 자, 이가 아무 소리 안 나니까 아이가 무슨 소리 돼요?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타이, 알은 얼. 이걸 네가 하라고, 맞든 틀리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타이어, 디가 무슨 소리 돼요? 그럼 다 합치면 뭐야? 타이어, 난 매우, 그 다음에 B는 V, V 소리 내고, E가 내 이름, 아니 뭐야, 대표 소리 였으면 에, 여기까지 소리가 V, R은 R,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중에서 E 됐어. 그럼 합치면 이거 뭐야? Very, very tired. I am very tired. I am very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My. 내 이름은 제니야.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이건 내 나의 공책이야. This is my notebook. This is my notebook. My. Hey, 그다음에 무엇? What?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는 뭐의 줄임말이야? 선생님이 전에 이제 네 번째 알려준다. 한 번 남았어. 선생님이 다섯 번까지 똑같은 거 가르쳐준다 그랬지. What is의 줄임말이라 했지.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의 줄임말이고. 어? What는 what is? 무엇? 그 다음에 얘 이다 란 뜻인데 묻는 말이니까 이니 무엇이니? Your 너의 name 이름. 그러니까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 영어로. 그럼 이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뭐예요? 영어로 저거. 다 배웠던 거다, 자민아. That
그럼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으면 What's that? 됐습니까? Okay. What? Okay. 너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hand? 맞든 틀리든 hand? 핸드라는 소리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니은 소리도 있고 드 소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D도 있고 N도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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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Hobby가 뭔 뜻일까요? 취미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있단데 he, she, it과 함께 쓰는 건 어? it이야? it, it 이렇게 써요 그러면? it, it 이렇게 써요? 이다, 있다면 무슨 동사야? be동사인데 be동사 중에서 he랑 또는 she랑 it이랑 같이 쓰는 건 뭐야? 아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I am. You랑 같이 쓰는 건 뭐야? You are. It은 그것이라니까 비동사가 아니고요. 뭔가 가리키면서 한 개를 가리키면서 it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다 있다가 아니고요. it하고 물론 비슷하게 생겼지. He is, she is, it is 줄여서 it she's his 하는 is라고요 is 근데 네 번째 가르쳐줬어 is 그녀는 여자아이입니다 she is a girl 그 a girl is. Okay, 수고했습니다.